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치유라는 책을 쓴 내과 의사인 레리 도시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의학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물리적 의학.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모든 것을 규명하고 또 이것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 동물 실험을 통하여서 수년 동안 또한 실험을 한 후에 이러한 그 과학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또 의학적인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또 화학적 치료, 물리적 치료, 이러한 의학적인 치료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현대 의학 요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나아가서 두 단계인 두 번째 단계인 정신 신체 의학, psycho somatic medicine이라는 그러한 의학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 신체 의학은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신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신체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은 금방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고 또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어떠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번영계에 그러한 감정의 역사가 바로 자율신경을 통해서 또 뇌하수체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 또 자가면역성 질환들이나 또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생기는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근육이 경직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각색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소화를 시키고 또한 이것을 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의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또 마음의 기쁨은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기쁨, 즐거움. 이러한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부교감 신경이 또 활성화되어서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장이 잘 움직여서 변도 잘 보게 되고 또한 근육도 완화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도 또한 안정되게 맥박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이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기쁨을 간직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뭐 웃음요법이니 뭐 이런 요법을 해서 억지로 웃게 되면은
뭐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 체계가 올라가서 심지어는 어떠한 악성 질환도 많은 그 차도 효과를 치료 효과를 볼수 있다. 뭐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웃음보다도 더 강력한 요법이 바로 마음의 정화 요법. 무슨 요법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싹 해독이 되고 정화되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 신체 의학이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진료 과정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 질환의 80% 이상이 바로 사실은 정신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3단계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는 영성의학입니다. Spiritual Medicine. 예.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구우시고 또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르아흐, 프뉴마, 바로 이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 혼이라는 것은 영이 육과 합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혼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뭐함과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바로 건강도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치유, 신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료하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치유의 역사, 영성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치료가 또한 환자의 관계 속에서 횡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또한 치료받을 환자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 치유, 영혼과 육신의 전인격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종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횡적인 관계, 의사와 또 환자의 관계가 바로 유지돼서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전인 치유의 역사.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 전신을 고쳤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영과 혼과 육을 전인격적으로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전신이란 말이 whole body가 아니라 whole man이라는 거예요. whole man. NIV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또 루터가 쓴 루터 번역을 통해서도 보면은 ganzen Menschen. 이것은 바로 whole man. 전인을 내가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안식일 날 고친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책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내가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학적인 그러한 치유가 1단계요. 의학을 통해 두 번째 단계는 또한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그러한 그 심리요법,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가장 깊은 내면의 그 뿌리는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는 영적 치유를 손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바로 그 영적 치유가 무엇인지, 또 신유라는 게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도대체 채찍에 맞는 것과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혜택, 예? 세상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뭐 의학적인 혜택도 누르고 여러 가지 자연요법이라든지 심리요법, 뭐 여러 가지 약물요법, 또한 여러 가지 대처요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게. 영적인 치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해진 심령이 우리의 몸에 아주 좋은 양약으로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 이것은 바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토몰로피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타박상, 멍, 상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탈을 당했어요. 채찍에 강탈을 당해서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모든 그러한 죄수들은 먼저 채찍질을 먼저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채찍질을 한 후에 나무에다 달아야 빨리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도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그 강도 있죠?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이라는 것은 로마의 태형으로서 참으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곤장을 때리고 뭐 태형을 두리를 틀고 뭐 이런 형벌이 있잖아요. 이 로마에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수들에게는 먼저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채찍에는 가죽으로 됐는데 그 가죽 속에는 어떠한 그 돌들, 뼈 조각, 뭐 날카로운 쇄구슬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채찍 끝에는 바로 날카로운 뼈 조각을 달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한번 치게 되면은 이 살점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무슨 나비 뭐 무슨 넥타이처럼 그냥 살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근육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뼈까지도 드러나는 엄청난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채찍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골격과 근육이 찢겨 나가고 살은 마치 리본처럼 덜렁덜렁 달리게 되는, 심지어는 피가 정맥이 노출이 되고 터지니까 온몸이 낭자하게 되고, 배를 맞으면 창자가 노출될 정도의 큰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로마의 태형이에요.
채찍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심지어는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피가 많이 나서 쇼크로 저혈량 쇼크로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형벌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맞으신 그 채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의학적인 치료 또한 어떠한 심리적인 치료요법 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치료요법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게 도대체 왜 왔느냐. 여러분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병이 온 것은 죄로 인하여서 병이 온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인간은 노쇠하게 되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치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줄기와 같아요. 그리고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바로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열매는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뭐 했느냐?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죄의 뿌리가 토말되는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질병도 토말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도 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병을 얻게 되는데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혜택을 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게 되면은 좋아하잖아요.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런 걸 TV에 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국가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구미 선진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혜택이 있다. 그 혜택 중에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소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병고침이라는 사실, 신유의 역사, 영적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도록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 행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식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식구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의 그 의미는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밥상부터 시작되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항상 모여서 서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도 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식구가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자성어에 보면 이 줄탁동시라는 그러한 그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병아리들이 그 계란 속에서 그 수정란이 되어서 이제 이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부화할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리로 그걸 쪼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 부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야, 안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은밀하게 그것을 얼른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두드리는 거기에 그냥 부리로 팍팍 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쫙 깨지면서 그 새끼 병아리가 태어난 거, 삐약삐약 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 문을 두드리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드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때가 되면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두드리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출탁 동시. 그래서 사실은 줄이 먼저예요. 탁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문 깨부시고 들어오는 것은 주인이 아니죠. 뭐예요? 그건 강도 아닙니까? 강도. 예, 마귀는 그렇게 들어오려고 틈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는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새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지도 않고 말이야. 슬그머니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말이지. 그 진짜 새끼들은 다 쫓아내고 뻐꾸기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 참 잔인하고 참 얄미워요. 이와 같이 마귀가 하는 역사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병을 고치는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 이 두 가지를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 뽕도 타고 짐도 만나고 뭐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얼른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거두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거듭난다 이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러한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뭐예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한 부활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병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별로 못 봤어.
그저 아프고 병들고 뭐 의사가 진단하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냥 뭐 누가 유명한 의사가 있나 뭐 이거 찾아보지. 정말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범죄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치료자이라는 사실을 뭐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믿지는 않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잘 믿는 건 의사를 더 잘 믿어. 더 잘 믿는 것은 무슨 약이 좋은 약이냐 그거 더 잘 믿어. 예?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자이신 것을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허리가 아프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상처를 입으셨어.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미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았다. 과거입니다. 과거. 이것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치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00% 완치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난 믿음이 적으니까 한 30%만 조금만 좀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60%. 어? 이래서 완치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30%, 60%가 아니라 몇 프로? 100%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것도 과거에 치료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안에 적용될 때 나도 모르게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병이 사라져 버려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약도 안, 약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는 동안에 고통은 사라지죠. 그 치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약 고혈압약 그 먹어서 조절은 잘 되지만 그 치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를 해야 돼요. 약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유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각색 질병에 많이 걸려서 위궤양 걸렸지, 불면증 걸렸지, 우울증에다 걸렸지, 뭐 심지어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폐색증, 그러한 혈관 폐혈관 동맥혈관의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리는. 폐색전증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고 뭐 폐물이 꽉 차서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사가 약을 평생 먹으라고 했지만 이거 약을 먹으면 나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약을 끊었는데 병이 낫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이제는 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요? 30배 자라고 그 다음에 60배 자라고 그 다음에 100배로 자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만큼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이 발에 발목이 잠길 때까지 그걸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치유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을 끊게 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자신도 많은 약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톨도 안 먹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유지하면서 불철주야 말씀도 전하고 환자도 치료하고 영육간의 모든 각색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의사만 됐으면은 껍질만 치료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말이에요. 얼마나 뭐 그냥 화장실에 가서 뭐 안 닦고 나온 사람 같아. 부담스러워. 진짜 알맹이는 손을 못 대고. 응? 그리고 또한 아직 목회자가 이 목사가 안수받기 전에는 어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더라고. 뭐 의사니까 그냥 건강에 대한 강의만 해야지.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확실히 이러한 전인 치유 사역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역을 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눌리면서 자유케 되고 정말 쓰러져가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치료함을 받고 완전히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보람차 이것만큼 보람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모든 피로를 뛰어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에요.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건강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거 기록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가 지나서 바울이 정말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을 때 그 병은 치유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들었을 때 먼저 의약을 먼저 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아사왕은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태평성대가 이스라엘 땅에 이뤘어요. 왜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됐다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발에 병이 들었어. 종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낫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불러가지고 치료를 간구했지만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얻었다 이거. 왜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올챙이 시절에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더니 이제는 뭐가 잘 되고 나니까 지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참아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뽕나무, 심겨운 뽕나무,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 뽕나무가 뽑혀져서 어디에 심겨요? 바다에 심기우게 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은 있지만 하나님이 심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저 뽕나무 같은 악성 질환들을 갖다가 뿌리째 뽑아서 저 바다 깊숙이 던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놀라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된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요. 줄탁 동시라. 여러분 두드리세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믿음은 바로 능력을 받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시켜버리면 그 강한 자를 다 내어쫓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균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리는 거. 왜 그럴까요? 바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은 어떤 병균이 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또 죄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밀가부듯이 까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에는 정신없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깨어라 경성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의 역사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사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내쫓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모든 질병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잘못된 건 먼저 주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우리는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죄악을 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몸의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건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범죄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게 가르쳐 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오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그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 예.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뭐예요?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바로 일곱 날의 빛은 바로 치유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